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비주얼 미디어 랩의 노준용입니다. 예. 박사과정 2년 차고요. 농담이고. 예, 비주얼 미디어 랩을 맡고 있는 교수 노준용입니다. 예. 이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고생한 것도 다 풀 겸 해가지고 뭐 송년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파티를 함에 있어가지고 significant other, 다른 사람을 꼭 데리고 와라라고 강조를 했는데요. 이제 어떤 환경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여기서 같이 보여주고 같이 즐기자. 그리고 우리 랩이 이만큼 성장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꼭 우리 랩에 소속한 사람들만의 그 성과가 아니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큰 희생, 그런 부분까지도 분명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두 감사하는 뜻에서 이번 파티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. 예. 이 학생들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많이 노력을 했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오늘은 정말 모든 것을 잊고 굉장히 즐겨야 되지 않나. 예,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. 랩원 전체가 참여를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 테이밍 더 캣. 테이밍 더 캣을 외국인들 틈 사이에서 테이밍 더 캣이 있었죠. 테이밍 더 캣. 테이밍 더 캣. 지그라프. 처음 대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수상하게 된 건 정말로 기쁜 일이었습니다. 그냥 랩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 갖지 않기로 했어요. 전 세계에다가 우리 이름을 크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. 공강 MT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요. 여름에 워크샵 갔던 거 정말 재밌었고요. 워크샵을 갔던 기억이 갑자기 드네요. 래프팅 하러 가서 재밌게 놀았던 것도 기억이 나고. 동강 가가지고 뭐 그거 한 거 있잖아요. 그거 되게 재밌었고요. 찍었어요. 또 이어서 그 테이밍 더 캣을 상영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지금 여자친구를 옆자리에서 만난 덕분에 지금 잘 사귀고 있습니다. 일반인의 몸무게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표준 이상의 여성을 한 여러 번 정도 업어서 집에다가 데려다 줬던 게 경욱이랑 대현이랑 한 판 술집에서 붙었던 거 그게 제일 시뮬레이터를 완성한 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. 뭐 힘든 일은 많았고 플리디팀 입장에서는 이제 신입생들 많이 또 충원되고 태건이 형 다시 돌아오고 이제 여러 뭐 아티스트 팀에서도 이제 도와주고 해서 뭐 시뮬레이터도 나오고 수업 듣는데 숙제 이쪽 하는데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해보니까 뿌듯해요. 그래픽스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선배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영희가 참 술을 좋아하는구나. 같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. 몇 년에 신입생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.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돼서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었던 논문을 계속 붙였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에 연속이었던 것 같고 즐거웠던 때는 제가 이걸 할 수 있구나. 제일 힘들었을 때는 아 이건 내 능력 바깥이고 굉장히 많은 일을 우리가 랩에서 이룬 것 같습니다. 트레이닝 더 캣 부분도 그렇지만 플루이드 시뮬레이터, 컨스트럭션 킷, 마트라든지 패더 디자이너, 얼굴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트랜스퍼 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은 랩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. 어떡하냐? 개그는 계속됩니다. 항상 2009년보다 더 좋은 201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이게 뭐야?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는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. 그 결실이 이제 조만간 길에 가는데 물에 빠진 애들 있어요. 건져줘야지. VML에서의 하루하루는 모두나 즐겁고 모두 즐겁고 행복한 또 좋은 친구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기대가 됩니다. 여학생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. 잘하고 내가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 나가면서 제임스 카메론을 영입하라.